패션쇼에서 보이는 명품 브랜드들의 컬렉션들 가끔 너무 독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걸 입을 수나 있을지, 아니 심지어 조금 기괴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대체 이런 건 왜 만드는 걸까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랑 보는 눈이 다른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런 문화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오늘은 오트쿠티르 이야기입니다. 최근 메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요. 메종은 프랑스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집이 아니죠. 이게 패션계에서는 오트쿠티르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트쿠티르란 상류층을 위한 맞춤 옷 또는 그걸 만드는 의상점을 뜻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파리 의상조합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는 규모와 조건을 갖춘 의상 제작점에서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 의상조합에서 개최한 패션쇼, 오트쿠티르 패션쇼가 현재 우리가 부르는 오트쿠티르인 거죠. 이 오트쿠티르는 모든 패션 디자이너, 하우스의 꿈의 무대로 유명한데요. 이게 한 개인에 의해 탄생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 황궁 패션 디자이너로 들어간 찰스 프레드릭 워스는 개성을 옷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뻔한 게 싫었습니다. 당시엔 주문받은 대로만 옷을 만들었는데 워스는 달랐죠. 고객에게 원단과 색 정도만 고르게 하고 직접 디자인을 해줬으며 이 옷에 최초로 브랜드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그 유니크함에 사랑을 받아서인지 늘어가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서 쇼를 열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파리 패션쇼 시초가 됐죠. 그래서인지 오트쿠티르는 주문 제작, 개성, 유니크함이 그 기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실용성보단 예술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들은 오트쿠티르와는 확실히 다르죠. 이 오트쿠티르와 대조되는 패션, 프레타포르테가 현대 패션의 기틀을 잡습니다. 과거 유럽의 의상은 당연히 오트쿠티르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딱딱 만들어주는 기계가 없으니까 예술이고 뭐고 일반적인 옷만 만들어도 맞춤복 수준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싼 원단으로 만든 기성복 맞춤복을 입어야 했으니 품질은 품질대로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산업혁명, 세계대전을 거치고 기계들이 자리잡게 되면서 실용적인 옷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프레타포르테인데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명품 컬렉션은 이 프레타포르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파리에서만 열린 오트쿠티르와 달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은 세계 4대 패션 위크로 대표되는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 대중적으로 더 보편화되어 있죠. 그렇다고 프레타포르테가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보편화된 건 프레타포르테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패션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트쿠티르는 예술적 가치와 창의력을 중시하는 반면 프레타포르테는 보다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 두 분야의 상호작용은 패션산업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패션과 이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화려하고 창의적인 작품들 사이에 균형을 이뤄줍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패션쇼의 컬렉션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패션계의 다양한 면모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